오늘은 익산에 발표를 하러 가는 날입니다. 발표 준비가 하나도 안 됐기 때문에 아무튼 아침에 7시 좀 넘어서 기차를 타야 되기 때문에 새벽같이 마산역으로 왔습니다. 오송역에 환승을 하러 왔습니다. 1시간 있다가 다시 익산 가는 기차를 타야 돼서. 오늘도 쏘카로 가야 되니까 이게 뭔가 신나는구만. 식품 클러스터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직 시간이 좀 남아서 누나가 발표하는데 그 연습하는 동안 저는 안에 조금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상태는 잼통으로 만든 잼에 다 치중을 해서 결국은 이 상태면은 미흡한 게 많아서 입주를 하거나 뭐 훌륭한 점수를 받기는 힘들다. 또 오늘 나름대로 교훈이 있었는데 뭐 하고 있노 지금? 허가를 받는데 이제 개정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담당 공무원도 이 내용까지는 다 모른단 말이지. 내가 잘 모르고 그냥 전화로 문의만 했으면은 못하는 거 아닌가? 공무원분들도 이게 계속 변경되면 그러니까, 다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모르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걸 알고 물어봤으니까 찾아가지고 이런 게 있다 확인해봐라 할 수 있는데 그냥 모르고 진짜 단순히 문의만 해가지고 이거 돼요라고 하면은 안 된다라고 했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또 이 방향이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냥 안 되는 줄 알고 다른 계획을 세웠을 수도 있지. 그렇지. 이게 뭐 공무원을 탓하는 게 아니라 정보 수집이 되게 어찌 보면 공무원은 허가를 내주는 사람이지 전문가는 아닌 거다 얘가 이 분야에서. 진짜 전문가랑 상의를 하긴 해야 되네 이런 거. OEM 업체에 맡긴 바줄 페스토 샘플이 왔다 이거지. 냄새는 비슷하다. 상당히 비슷하다. 어? 냄새는 완전 똑같아. 맛은 등받이 아니지 이거. 내가 그것까지는 구별 못하겠는데 냄새는 너무 비슷하다. 내가 느끼는 거는 맛도 상당히 비슷한데 입자가 우리 거보다 더 곱게 갈아졌다 이 정도 느낌이다. 간이 우리랑 조금 다른 느낌이다. 원래 우리가 만들었던 건 조금 더 단맛이 강한데 여기는 조금 더 생신맛이 좀 더 강한 느낌. 그리고 바질에서 좀 쓴맛이 좀 난다. 쓴맛이 조금 남는데 그렇게 역한 정도는 아니다. 나도 비스켓트 한 개 줘봐. 비스켓트 과자랑 먹으면 표 안 나는데 이거만 먹으면은 신맛이 좀 세고 단맛이 좀 약하거든. 샘플 양이 생각보다 많네? 근데 생각해보면 재료가 네가 준 재료가 들어갔으니까 맛은 비슷하게 날 수밖에 없지. 그래, 이거는 차이가 입자가 더 굵다. 일반적으로는 구분하기 힘든데. 저기 테스터와 품평회를 통해서 방향성이 전면적으로 수정이 됐다 얘가. 그렇지. 제일 큰 이유가 뭐였을까? 병아리 콩. 제일 큰 문제는 두 가지 내 생각에는. 병아리 콩으로 바꾸면서 그나마 가까운 형태로 구현을 해내긴 했지만 여러 가지 요인을 찾아본 결과 가장 큰 원인이 재료에 있었다. 콩이랑 그다음 문제는 화력. 그래서 앞으로 이제 방향성이 어떻게 가는 거고 이제 우리는 몰라. 찾아가는 거지 뭐. 아직 뭐 찾은 거 없는데. 병아리 콩으로 가던 소스에서 이제 새로운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보고 어제 보면 새로 시작하는 거 아이가? 그렇지. 되게 잘못 생각했던 게 때로 여러 가지 콩들을 분석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병아리 콩만 그냥 각자 이렇게 보고 아 소스로 해도 뭐 이 정도는 비슷하지라고 테스터를 모집을 해서 그 설문을 받은 거 하고 품평회에서 전문가들의 멘토링을 받은 거 하고 둘 다 도움이 됐지만 어느 쪽에 더 비중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노? 양쪽 다 안 했으면은 되게 곤란한 상황에 처할 뻔. 아무튼 덕분에 조금 돌아가지만 또 처음부터 다시 한다. 이제 2차 테스트를 원래 하려고 생각을 했었잖아. 그거는 간을 맞추고 맛을 좀 보완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완전 새로운 방향의 테스트가 될 수도 있겠네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지. 아무튼 그렇다.